명품 콧대 별거 아니네. 이건 진짜? 동네 사람들 코에다 분필 받고 왔어요. 나 한가인인데 오빠? 너 김기수 예살게살에 애교살 넣는 법 봤어 안 봤어? 그거 저였잖아요 오빠. 그치? 그... 거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뭔지 아시죠? 코도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코가 뻥 하고 세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권법은 무슨 오늘 남양특집이에요 이거 진짜? 그놈이 코실이 확 늘어본 것이오. 아유, 난 놓고 코실이 많다고. 자, 첫 번째 권법은요, 여러분들 눈 앞머리를 제가 잡아주라고 했는데 바로 요 지점이에요. 바로 이렇게 늘었을 때 되게 멍청해요. 아이고 세상 멍청하다. 자, 그래서 눈 앞머리와 콧방울에다가 S점을 꺽꺽 찍어주세요. 콧방울이 어디예요? 봐봐, 이것도 모르잖아. 펭수를 넓혀. 만져봐봐. 가장 단단한 거기, 여기가 그렇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아까 삼각존 있죠?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살살살 밀어가면서 있다, 없다, 있다, 없으니까 있다, 없으니까. 그만해, 안 본 눈사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기적 하지만 야, 화장은 세상 못생기게 해야 돼. 어디서 이쁜 척이야 지금, 그렇지? 여기, 여기? 그렇지. 자, 이 꼭지점은 어디라고요? 그렇죠. 우리 라떼가리에도 한번 칙 한번 그어줘 봅시다. 자, 여기서 꿀팁 드릴게요 여러분들. 여기를 연결해 주셔서 S5좌표를 끊어 주셔야 돼요. 짧아 보이는 효과를 대고요. 난 놓고 그리니까 코가 생겼네요. 어, 완전 난딩갱. 뭐? 난딩갱? 이제 옛날 사람. 자, 이제 나도 난 놓고 코 쉐딩한다.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코 쉐딩하면 아바타 되는 친구들 태그해 주시고요. 김기수 오빠가 코 빡 세우는 설레 S 그냥 설레 코테 빡 세우고 설레요. 알았어요. 안녕. 성형외과 가지마. 안 가도 되겠다. 오빠는 한 거예요? 응, 난 했어.